그런데 벨루가 수족관의 청소는 좀처럼 진척이 없습니다. 안녕. 안녕. 이거가 제일 예뻐. 뭐 청소하면서 여기서 시간 다 뺏겨. 쟤 때문에. 아침이면 꼭 이렇게 놀자 그래. 고래 보려고 왔다가도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던데 좋으시겠어요. 어저께는 막 재주를 부리고 저 닝을 갖고 와갖고 귀염둥이 벨루가 와도 이리 친하게 지내고 여수 토박이인 아주머니는 엑스포로 인해 이래저래 좋으시다고 합니다. 우리는 이 동네라 또 사는 데가 이 동네니까 막 그 잔치 기분이에요. 저녁에 나오면 옛날에는 엑스포 되기 전에는 상상도 안 돼. 사람이 저녁에 하나둘 뿐이 안 보이는데 지금은 나오면 무슨 서울거리 나온 것 같아. 번쩍번쩍해. 아니나 다를까 개장하자마자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. 광장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서 길고 긴 줄은 무려 1km 넘게 이어져 멀리 아쿠아리움 건너편에서야 잠시 멈췄습니다. 너가 물어봐. 여기 서면 4시간이요? 4시간 후입니까? 어? 네? 줄이 꽤 길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 어디? 그러면 4시간 후면은 지금 몇 시야? 그러면 12시 바로. 아니 그냥 포기하고. 그렇지다. 그러면 우리가 뒤에 분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데로 발라야 돼. 네. 자, 잘 보고 오세요.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는 분도 있지만 아무리 오래 걸려도 반드시 보겠다는 분들이 여전히 줄을 채웁니다. 그래도 봐야지. 어떻게 내 살았을 때는 못 보는 건데. 평생에 한 번. 평생에 한 번 보니까 말까 하니까. 많이 기대되시나 봐요. 네, 엄청 설레요. 되게 보고 싶어요. 나 또 바다를 좋아하니까. 원래 바다에 관심이 많으셨어요? 고향이 부산이거든. 언니. 아, 바다에 가서. 어? 이곳은 전혀 다른 세상. 너무도 한산한데요. 어느 관 구경 오신 거예요? 여기 뭐 저 바르키나 쇼나 한다 그래서. 무슨 쇼요? 뭔 쇼 이거? 무슨 쇼야 이거? 무슨 쇼를 한다고요? 아, 부르키나 파소라는 나라의 국가 행사를 하는 것이군요. 실은 저기서 해군 의장 그거 보려고 그랬더니 일단 여기 갔다 오래 기념품 줬다 그래서 기념품 좀 혹시 지금 관람하실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아세요? 다 외우질 못했어. 부르키나 파소. 너무 어렵더라고. 부르키나 파소. 처음 들어봐. 부르키나 파소. 부르키나 파소 너 들어봤어? 다 처음 들어봤어. 하긴 이렇게 생소한 나라 행사를 바로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리 많게 하겠습니까? 경품 준다고 그래서요? 원래 이 항상 10시 되면 오거든요. 네? 10시 되면 항상 국가의 날 행사를 하잖아요. 예, 예. 항상 그 나라를 알기 위해서 여수 주민인 고승진 씨는 아예 국가의 날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한다고 하는데요. 왜죠? 이렇게 이런 나라는 저희가 알기 힘들잖아요. 평상시에 네. 접하기 힘들고 그래서 와서 아 이런 나라도 있구나라는 거 제일 먼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문화 공연을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화 체험할 수 있는 거 가운데부터는 이런 생소한 나라의 공연이 과연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요?